그래서 지금 이 순간도 뭔가 내가 내 인생이 꼬인다 그러면 명상하면서 뭐라도 하나 고쳐야 돼요. 뭐라도 하나, 하늘이 뭐라도 하나 나한테 지금 고치라고 하는 게 아닐까 하고 생각 하나 고쳐 먹어보는 게 그게 카스바경이죠. 경영을 하는 거예요. 뭔가 한 수를 놓는 거예요. 그 변수 때문에 내 인생이 또 인류의 삶이 변할 수도 있죠. 예수가 한 생각 고쳐 먹으면 인류의 운명이 또 바뀔 수도 있는 거지. 그런 것처럼 한 사람이 하는 이 수작이, 하느라고 하는 수작이 영향력이 또 어떻게 미칠지 모르니까 당장 나와 내 주변을 위해서라도 계속 해야죠. 그게, 그러니까 하늘이 무서운 게 여기서 자꾸 실력이 느시면 자꾸 더큰 일을 맡기실 거예요.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해도 어차피 힘드실 거예요. 하늘이 내 역량에 맞게 힘든 일을 또 주실 거예요. 왜냐하면 계속 하늘은 성장을 시켜요. 그래서 하늘의 대리인을 만들어요. 그러니까 나 대신 말하고 행동할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. 그거 지금 여기 후보생들이 모이신 거죠. 그럼 하늘한테 직접 명령 듣고 내가 실천하고 하늘의 대신에서 말하고 이게 유대교가 하면 선지자들이죠. 여러분 다 선지자가 되실 거예요. 하느님 자녀라는 게 선지자 되자는 거죠. 보살이자 군자인. 그리고 지혜, 영감이나 지혜가 자꾸 오실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카르마를 무서운 줄, 카르마 무서운 줄 알고 함부로 처신하는 게 아니고 엄청 깨어서 성찰해가면서 고민해가면서 수를 놓으시게 될 거예요. 자기 바꿔가면서. 나 바꾼 만큼 또 세상을 도울 수 있잖아요. 그런 거 이제 공부하신다고 생각하시면 이런 거를 학장에서 홍익보살 과정만 돼도 딱 그런 거 공부하시기 좋다 해서 제가 홍익보살 과정 평생 닦으셔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그런 거예요. 그거 그 기술을 계속 연마하시라. 접속인과 맡김으로 계속 수작하는 그 내공을 키우시라. 그것만 해도 좋다. 뭐 뜻한 바 있어 또 멘토 과정 밟으시는 것도 좋고 뭐 그건 더 좋지만 일단 그 보살의 삶을 사는 데서는 홍익보살 과정만 해도 충분하게 도와드리겠다는 게 그게 제일 주라서 그래요. 보살도 핵심이라서 하느라고 수작하기 접속인과 맡김 카수박경 몰겐자 총동원해서 하느라고 수작하기 그러면서 카르마 바꿔보기 진짜로 카르마가 바뀌어야 카르마 경영이죠. 카르마 경영법이잖아요. 카수바경이라는 거. 그래서 어떻게 바꿀 수 없는 카르마는 빨리 수용하고 바꿀 수 있는 카르마는 빨리 바꿔보자. 그래서 바뀌면 좋은 거죠. 안 바뀌는 거는 수용하면 돼요. 그건 이미 너무 익어가지고 결과를 수용해야 될 영역이라서 그래요. 근데 아직 덜 익은 건 내가 바꿀 수 있단 말이에요. 눈치가 이건 익어서 못 바꾸겠는 거는 빨리 수용하면 되고. 그렇잖아요. 매도 빨리 맞으면 되잖아요. 아, 그래. 한대 맞고 갑시다. 그냥 맞고 가는 거죠. 두대 맞을 거는 피할 수 있다 싶으면. 한대 맞고 두 대째는 막아야죠. 눈치가 이렇든 게 눈치가 이게 생명입니다. 보살은 눈치가. 하늘 아버지가 예수님도 다 눈치죠. 아버지가 아무래도 이러라는 것 같다. 아무리 봐도 여기서 나더러 이제 죽으라고 하는 것 같다. 그러면 에고는 피땀이 흘러도 아버지 믿고 가보는 거잖아요. 평소에 얼마나 신뢰관계가 형성됐으면 죽으라는 것도 따를까요? 안 그러면 신뢰관계가 약하면요. 설마 하늘이 나 죽으라고 할까? 그쵸? 다르게 생각해 볼수 있죠. 꼭 죽어야 될 일은 아니잖아. 베드로가 그런 말 했다가 꺼져라 사탄아 그랬잖아요. 그러니까 그만큼 확실한 하늘하고 그 신뢰관계가 구축돼 있어서 그렇죠. 이거 구축하는 거예요. 누가 깰수 없는 하늘과의 신뢰가 개인적으로 구축하셔야 돼요. 법은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다 결과는 개인이 공부한 만큼 누리는 거니까요. 그 실전 팁들은 여기서 끝없이 드리겠죠.
그냥 중생들 살아가는 법 배우러 오신 거예요, 여기. 일반 중생 말고 좀 나은 중생이 있다는데 나도 그거 한번 해보자. 그 코스 한번 밟아보자 하고 오신 거죠. 보살이라는 게 깨달은 중생. 좀 멋진 중생이 있다는데 고급지게 사는 법 배우러 오신 거죠. 그래서 우리도 뭐돈 좋은 줄 모르고 명예나 권력 좋은 줄 몰라서 이래요. 우리도 중생인데 다 좋죠. 탐나죠. 그 탐나는데 좀더 탐나는 게 있어서 모인 거죠. 그거보다는 그거 만족 당장에는 쾌락을 주겠지만 저걸로는 한계가 있는 것 같다. 더큰 무한한 어떤 쾌락을 맛보고 싶다. 더센걸 바라시는 분들이 오신 거죠. 그렇죠. 당장에 그것만 원하신다면 그길 가시면 되죠. 그런 유튜브만 보셔야 돼요. 돈 끌어오는 법, 막 이런 거. 카르마가요. 여러분 유튜브 보면 카르마가 남아 있습니다. 알고리즘이 뭘 자꾸 보여주는지, 알고리즘은 여러분을 뭐로 파악하고 있는지, 여러분이 하신 검색한 업보대로 딱 오죠. 딱 켰는데 계속 막 여자만 뜬다. 계속 이것만 본 거잖아요. 결과물을 마주하잖아요, 자기가. 했는데 계속 막 무슨 막 사주만 뜨거나 했는데 계속 돈, 돈, 돈. 아니면 건강, 건강, 건강. 그 우주 슈퍼컴퓨터는 얼마나 꿰고 있겠어요? 우리의 모든 걸. 뭐 할지, AI만 해도 우리가 대충 내일 이 시간에 뭐 할지 잡아낼 텐데, 빅데이터 있으면. 우주는 뭐 그냥 알고 있겠죠. 뭐 할지, 누구 만날지, 뭔일 있을지 대강은 다 있을 거 아니에요. 그래서 카스바경을 안할 도리가 없다니까요. 이미 뭐 형성돼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걸 수용 안 하고 그냥 나대로 멋진 삶을 지금 기획한다고 이루어질 리가 없잖아요. 우리 무의식에 이미 꽉 박혀 있는데 이미 지난 시간 내가 한 모든 게다 저장돼 있는데. 업의 데이터를 우주 슈퍼컴퓨터가 굴리는데, 그러니까 누구 하늘을 속일 수도 없는 거고, 그래서 수용하면서 가야죠. 항상 묵은 거 진실은 수용해야 되니까, 그 진실이니까 나의 진실 수용하고 깨어서 참나 찾았다고 참나만 나다 이게 힌두교식 발상이라니까요. 이제부터 참나만 나고 에고는 나 아님 이거예요. 에고 죽었다는 게 죽은 게 아니라 에고는 나로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, 그냥. 이제부터 에고는 나로 보지 않겠다. 난 참나다. 보고 싶은 것만 보겠다는. 그게 탐진치예요, 근데. 탐진치의 아주 뭐 지독한 참진치 현상이죠. 그런 말하는 것 자체가. 자기가 싸놓은 똥을 치우겠다는 정신이 없죠, 지금. 난 끝났다. 탈출했다. 참나로 탈출했기 때문에 더 이상 중생 시절 얘기하지 말라. 올챙이 때 얘기하지 말라. 나는 이미 다른 차원에 가 있다.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. 진실은 그렇지 않죠. 참나 상태인데 왜 그런 거 하나 수용을 못 하나? 오히려 이렇게 생각해요. 아니, 참나라면서 신이 왜 쿨하게 그런 거 수용을 못 해요? 그쵸? 죽을 채 됐으면 했다. 부처님 제자 아라한들 열반 탈출하신 분들이 돌맞아 죽고 업보 때문에 카르마로부터 못 피해서 다 카르마대로 죽었는데 다 험한 일 당해서 죽은 분들 많아요. 아라한들이. 부처님만 해도 식중독 와서 돌아가시고 아프다가 돌아가시고 다 카르마 때문에 그런 거죠. 그런데 그 진실인데 왜 그걸 못본 척하고 수용을 안 하는 거예요?